꾸미고 이런 코너를 진행하고 싶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목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사연, 재미있는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허현주님 안녕하세요. 완전 이뻐 우리 허언이. 이렇게 이쁘다는 말만 들으면 나중에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해요. 수요일마다 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요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시간은 6시 30분으로 픽스를 했는데 요일을 아직 안 정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시국이 안 좋은지라 스케줄이 많이 없어서 조금 풀리는데 나중에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스케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는 거 지키지 못할까 봐 제가 언제 여러 몇 시에 하겠습니다. 아니 몇 요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래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은 이날에 하고 어느 날은 이날에 하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오늘 소통하기 힘든가 봐요, 빠루님. 제가 빠루님 글을 좀 못 읽어드리고 있나 보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그래도 조금 메인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정마님, 이영석님 반가요. 영석 또 보네요. 그런데 하원씨, 네이버 카페에 하원님 이게 혹시 진짜 하원이에요? 그거 저예요. 그래도 빠루님이 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트 이거를 또 캡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공지 그 축전도 만들고 했죠. 감사드려요. 김은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늘 관심 가질 거 온 그 감사합니다. 신영이님 언니 오늘 의상 이쁘세요. 예쁜가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거 있어요. 이렇게 큐빅 제가 반짝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또 이렇게 큐빅 맞아요. 홍보 사진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빠르님 감사드려요. 유도주님 안녕하세요. 실제 혜원님 나이 알고 싶어요. 저요? 저 여러분 몇 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진 않는 거잖아요, 그쵸? 44살. 안녕하세요. 저 44살은 아니에요. 네, 44살보다 좀 어립니다. 건수님 가세요. 나가세요. 너무 아쉽네요. 고딩 같아요. 소원정마님 호칭을 뭐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요? 하원공주, 하원여신, 하원님, 하원가수 선택하세요. 저는 사랑하, 하원님 좋아요, 하원님. 하원여신 좀 오그라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스트롯에 나왔었던 장하온이라는 프랑스 가수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장하온TV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튜브에 라이브 그 장하온TV 치시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김치. 장하온 많이 검색해주세요. 카페 가입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온, 그쵸. 이 방송의 이름은 사랑하온이에요. 사랑하온. 그리고 방송을 켰다 해가지고 온, ON 가로치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팬카페 이름도 사랑하온 하나로 미는 거예요.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온 노래할까요? 여러분?